이게 저는 이제 학교와 그 방송국과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. 네. 아, 그 당시는. 그래서 항상 내 놀이터였기 때문에 이제 녹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오고 오라 그러면 안 오고 연습 안 하고 녹화 때 어디 가서 자고 있어서 녹화가 중단되기도 네.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모랑 엄마가 일로 오라고 그럼 네. 말 안 듣고 그러면 이제 이리 와 화장실 가자고 화장실이 아, 혼나러 지금 여기 KBS 안 변한 것 같아요. 저 화장실에서 많이 혼났어요. 그래요. 네. 네. 아이고. 나름 개구지셨군요. 좀 아, 그럼요. 그때 한참 놀 나이니까. 근데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딸이 말을 안 들으니까 화장실 갈래? 이렇게 되더라고요. 아니, 그 화장실에서 혼나고 그럴 땐 엄마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셨겠네요. 어린 나이에. 네, 좀 약간 그게 공포의 어떠한 대상이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중간에 조금 약간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 아우 가야겠더라고요 화장실. 아니, 그러면 엄마에게 엄마 나 그때 솔직히 좀 마음 많이 아팠어. 나 그때 왜 이렇게 혼낸 거야 화장실에서 이런 얘기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? 제가 그랬어요. 그렇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왜 나를 일찍 데뷔를 시켜서 그리고 뭐 얼굴도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앞니 빠진 상태로 왜 그냥 세상에 내보냈냐고.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를 기대했죠. 뭐 미안하다. 뭐 내가 너와 뭐 의지를 안 물어보고 데뷔를 시켰구나. 이런 훈훈한 분위기를 원했는데 엄마가 그냥 간단하게 그러게 누가 너 보고 잘하랴? 잘했기 때문에. 너무 책임감 없는 한마디로. 그래서 아 이게 답이 없구나. 그냥 견뎌야겠구나. 아니 근데 연기도 똑소리 나게 잘하지. 그러니까요. 다 잘하고 대사도 잘 외우지. 근데 뭘 가지고 그렇게 야단 맞아요? 그냥 있어도 이런 데 올라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혼날 짓을 했죠. 그리고 갈다가도 그냥 벽을 타고 다니고 이렇게 가만히 안 있었어요. 위험한 일을 서슴지 않고. 그럼. 그러니까요. 그럼 애들 그렇지. 그러니까 주워 맞고 그러는 거지. 그래야 아이죠.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텐데. 맞아요. 근데 그 시절엔 또 엄마 아빠들이 그런 거 못하게 그렇죠. 했다고요. 네, 위험하니까.